인간이 가진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작 활동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다양한 프로그래밍 기법이나 고전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간의 창작 영역에 도전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생활에 먼저 나타난 결과는 프로그램을 통한 신문 기사의 자동 작성입니다.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의 워드스미스나 내러티브 사이언스의 퀼 같은 프로그램은 이미 AP통신이나 포브스 같은 잡지에 수천 건의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보고, 주식시장 현황, 스포츠 뉴스, 각종 사건에 대한 브리핑은 이제 사람이 아닌 소프트에 의해서 작성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LA타임즈의 퀘이크봇은 지질국 데이터를 받아서 즉각적으로 지진에 대한 뉴스를 작성해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도 매경미디어 그룹이 M로보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해서 로봇 저널리즘의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을 쓰기 위한 시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인시아드의 필립 파커 교수는 자신의 생성 알고리즘으로 이미 2012년에 20만 건이 넘는 단행본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320페이지의 안나 까레리나를 무라카미 하루키 스타일로 변형한 트루 러브라는 소프트웨어도 이미 2008년에 등장했고요. 일본에서는 SF 소설에 도전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미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구글이 공개한 딥 드림이라는 소프트웨어로 구글은 이 기술로 그린 그림을 자선 경매에 내놓아서 29개의 그림 모두를 판매했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받은 것은 8,000달러에 달합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이런 기법을 인셉셔니즘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최근 소니는 유럽연구위원회의 자금 지원을 받아 프랑스의 파세와 협력을 통해서 플로우 머신이라고 하는 딥러닝 기반의 음악 작곡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플로우 머신은 자동 음악 생성을 하거나 인간 예술가와 협력을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하는데 그 결과로 바하의 음악을 흉내내는 딥 바하와 비틀즈 스타일의 데디스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간이 감동하고 전율하며 위안을 받는 작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 30년 뒤에는 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전시와 공연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 예술 평론가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휴넷.